요거를 한 번 더 고울이. 아, 이거 기회 왔거든요. 지금 고울이 한 번 더 쓸 거예요, 저. 요렇게. 한 번 더 고울이. 일단 어그로 받아주고, 박벽. 돌진. 호잇!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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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야, 굴나! 야, 배들을 한 마리 더, 배드 한 마리 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토네이도로 이렇게 땡겨준다면! 네, 안녕하세요. 클래시 로얄 고인물이 되고 싶은 정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덱은 이게 뭐죠? 살짝 이상한 게 좀 하나가 끼어있는데 잠깐만 이거 좀 찍어주고. 자, 오늘은 이 반사경 무덤 덱을 가져왔습니다. 요새 이 반사경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 반사경이 요새 굉장히 사기 카드로 거듭나고 있는데 앵거는 덱에서 이제 다 반사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사경 그리고 이번에 또 골드나이트가 버프를 받았죠. 골드나이트랑 이 반사경 그리고 저는 무덤충이기 때문에 무덤을 넣어서 한번 게임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등수는 1600등 구간이거든요. 한번 이 덱이 먹힐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 대신에 화살을 좀 들었는데 독을 쓰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볍게 한번 돌려보려고 화살 넣었어요. 고블린통 이런 거 상대할 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자, 한번 상대방은 왠지 근데 로얄 호그 냄새 좀 나거든요. 이거 스킬 한번 써주면은 좋아요. 자, 아처킨 로그인 것 같죠, 느낌이. 이거는 고우리를 한번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반사경 고우리 한번 써주고요. 이 반사경은 고우리나 베이비 드래곤에 쓰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얼벅은 좀 저 반사경을 써도 티가 안 나가지고. 일단은 짤짤리딜 많이 많이 맞고 있어요, 상대방. 무덤 한번 가볼까요? 아처퀸으로 안 막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찔러봤는데 뭐 딜은 뭐 거의 안 들어갔죠? 요새 또 저 무덤이 너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리 해골 한 마리, 마지막 해골의 이름이 베리였다고 해요. 그 베리가 떠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너프가 생각보다 체감이 좀 많이 커요. 자, 이 반사경이 또 이 챔피언 카드를 쓰면은 이 반사경이 리셋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챔피언 카드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반사경 패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거는 뭐 스킬 한번 써야겠죠? 자, 요거는 킹타워를 열어줄게요. 이쪽으로 땡겨줍니다, 돼지들. 앵굴이죠? 아, 잠깐만. 한 마리 잘못 걸었는데, 지금.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노? 깜짝이야. 어이, 헬창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자, 일단은 적당히 좀 버티면서 지금. 아, 잠깐. 저 오른쪽 한 대 맞는 거 좀 기분 나쁜데? 자, 이거는 지금 한번 가볼게요. 헬창이랑 같이. 이거 톤에 쓰면은 이득 볼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공격을 좀 했고요. 상대는 지금 이제 오른쪽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안 찌르나요, 로고? 왼쪽 헬창 많이 때리는데? 아, 좋아요. 일단은 이게 고우리가 그 반사경으로 고우리를 두 번씩 쓰다 보니까 지진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죠, 일단은. 자, 아, 잠깐만. 근데 이거는 오른쪽 지금 찔 텐데? 이거 한번 넣자. 넣고 골나로 한번 잘 한번 막아봅시다, 이거. 스킬 돌진! 좋았어. 돼지 나름 잘 막았고 딜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잠깐만, 이거 딜교 너무 손해인데? 자, 얼버프 한번 써주고요. 요 고우리 한번 써주고 천천히 한번 봅시다, 상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긴 뭘 봐. 바로 그냥 급발진 무덤 갑니다. 오, 요거 화살 한번 써주고요. 아, 이게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빨리 이걸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잡아주고요. 나쁘지 않았죠? 자, 지금 막 코스트를 쓰고 있거든요, 상대방. 왼쪽 배드로 각을 한번 좀 볼게요, 배드 무덤. 잠깐만, 뒷배드 하자. 아, 이거 아처퀸 있는데, 상대방 아처퀸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 배드가 아초킨한테 싸먹힐 거예요. 자, 이렇게 반사경 배드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막아주고, 골나까지 쓸게요. 아, 잠깐만. 좀 좋지 않았다,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한 번, 화살 한 번 더, 이렇게 써준다면은, 이길 수 있니? 야, 토네이도! 님들, 아처킨 로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패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반사경이 생각보다 패를 굉장히 잘 돌리거든요. 아, 이거 저렇게 일세 쓰면은 보통 로자나 석궁인데,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파이어볼 확인. 굉장히 기분 나쁜 시작입니다. 자, 베이비 드래곤을 한번 찍어주고요. 일단은 일스랑 파블이 나왔다면은 석궁일 수도 있고 로자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로얄 고스트까지 나왔으면은 로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고우리를 한번 좀 써볼게요. 반사경을 믿고 한번 고우리 써봅니다. 이러면 상대가 로자 찌르고 싶거든? 근데 로자를 찌르면 난 반사경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골나 한번 써보고 스킬은 쓰지 말고 좀 기다려봅니다. 낚시꾼 스킬 쓸게요. 의미 없었네요. 야야야, 의미 1도 없었다 진짜로. 요거는 화살 한번 써보고 아직 반사경인 거를 보여주지 맙시다. 상대가 대처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아, 이거 퍼블 쓸 텐데. 아, 이거 살짝 좀 기분 나쁘죠? 예, 수비를 좀 해주고요. 근데 맞는 거 아프니까. 아, 이 상대방이 로자가 확실한데, 아, 이거 로자를 안 쓰네. 로자를 빨리 이 반사경 고우리로 막고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한번 베이비 드래곤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상대방 지금 패가 사냥꾼이랑 낚시꾼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사냥꾼 쓸 타이밍이 좀 애매하거든요? 사냥꾼 뽑기 전에 얻어맞지 않을까? 열심히? 좋아. 많이 때렸고요. 자, 얼법 한 번 더 써주고 이번에 고울에 한번 깔아봅시다. 뒷로자 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앞로자. 자, 요거 더블 고울이로 한번 막아봅시다. 고울이 하나 더. 상대방 깜놀. 좋아요. 아이, 좋아요. 헬창 두 마리. 너무 잘 막아요, 로자. 아이, 너무 좋아. 잠깐만. 자, 이거는 근데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서 무덤 바로 넣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요거를 한 번 더 고우리. 아, 이거 기회 왔거든요. 지금 고우리 한 번 더 쓸 거예요, 저. 요렇게. 한 번 더 고우리. 이번에 무덤 각입니다. 갑시다. 이거 한 대 안 맞았어. 좋았어. 달려! 예, 왔다. 이거. 아, 잠깐만. 방금은 저 토네이도로 저거 일범을 가운데로 모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지만 지금도 너무 좋아. 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잠깐만. 야,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게임 끝났는데? 멋진 한판이군요. 야, 이거 좋은데? 아, 이게 빅스펠을 빼다 보니까 빅덱 만나니까 좀 어렵네요. 아이, 고블린통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독 대신에 화살을 들었거든요. 근데 고블린통은 안 나오고 지금 빅덱을 만나서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얘 킹타이 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 더 깔아볼게요 일단. 아니 뭐 막을 그게 없네요. 얼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토네는 없는 것 같고 다행히 킹타는 안 열 것 같죠. 하지만 저 데카에 맛있게 우리 친구들이 먹힐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데카를 잡아볼게요. 안 살렸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그쵸? 일단은 상대 에포카트에 박격이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스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파볼이네요. 좋아요. 제가 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 박격을 어떻게 막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도 구성을 보면은 제 베이비 드래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드를 반사경으로 쓰는 것이 좋겠죠. 아,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저 광부한테 맞는 거 좀 기분 나빠요. 자,
저 다고가 날먹수비 하는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긴 하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상대방의 좀 덱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화살이 있기 때문에 저 미니언 패거리를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격을 제가 뭐로 막을지, 박격 막을 게 마땅치 않다는 예 그런 단점도 좀 있네요. 암튼 이 베이비 드래곤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베이비 드래곤을 반사경으로 해서 써봐야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득을 볼 거니까요. 상대 파블이 없죠. 자 반사경 배대로 한번 이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네이도도 한번 각을 한번 재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화살 대기 미니언 패거리 나오는 곳 맞춰가지고 화살을 씁시다. 일단은 천천히 이렇게 여기 한번 가볼게요. 화살 대기 화살 대기 이쪽? 아 예 잠깐만 오호 이런 가드도 있네 저기. 자 일단은 딜을 조금 넣기는 했는데 손해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룬나 찍어주고요 뒷배드 해줍니다. 천천히 이거는 고우리를 쓰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요거는 천천히 요렇게 저것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배드를 하나 더 찍으면은 상대가 좀 곤란해하지 않을까? 자 무덤 이거 상대가 좀 막기 어려워할 것 같거든요? 그쵸? 상대가 이거 막기 어려워요? 배드 잡을 게 없거든요 지금? 데미지 댕꿀 댕꿀로 지금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화살 한 번 더 써가지고 누적기를 좀 더 넣어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요. 잡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대가 이제 또 배드가 까다롭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아처밖에 없어요. 배드 잡을 게. 그래서 아처를 쓰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한 다음에 배드 두 마리로 한번 이득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골드나이트를 써주고 자, 이러면 아처 쓰고 싶거든? 아처 안 쓰면은 내가 이득을 많이 보거든? 이 싸움에서 자 귀늦은 무덤 그리고 저는 지금 화살이 장착이 되어 있죠? 아처 나오면은 바로 잘라준다. 잘라줬고 자 이렇게 좀 반복을 하면은 제가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일단 고우리를 써주고 애들을 찍을게요. 아 근데 이거 팝을 쓸 수도 있다 지금. 어그로 잘 받아야 돼 이거. 박격 어그로가 풀리면은 제가 딜을 많이 입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그로 받아주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자 이번에. 어이 잠깐만 어이 잘했고 상대 방금은 상대 좋았어요. 이거 호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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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됐는데 호그 아프다잉 아프다잉 지금 너무 아프다잉. 아 안돼 야 안돼 밖에 어그로 잠깐만 상대 잘했다. 역전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배드 두 마리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각을 배드를 일단 쓴 다음에 자 여기서 골나를 제가 또 쓸 거예요. 골드나이트 써주고 잠깐만 잠깐만 뭐하니 발길이?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 한번 가주고 배드 한번 더 써주고 여기서 아처 잘라주고 이렇게 요거는 좀 저쪽으로 이렇게 좀 땡겨보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무덤을 한 번 더 가보자고. 이렇게 이러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배드 한 마리 더 배드를 한 마리 더 배드 한 마리 더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토네이도로 이렇게 땡겨준다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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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아남았습니다. 야, 님들 오늘 한번 게임 좀 해봤는데 점수가 저는 올랐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일단은 밸런스는 둘째치고 재밌어요. 게임은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사경 무덤덱 추천은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 드릴게요.